내한테 빌리간 돈 갚은 제대로 갚은 적 있나 그래? 뭐? 그 돈이 저기 뭐 700만 원. 기억나제? 나는 700... 기억이 안 나요. 아이고 그래 니는 씨발로 막 그런 거는 기억 상실이가. 1200만 원 뭐 1200만 원이 돈이가? 어? 니한테는 엄청 큰 돈이거든. 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. 1200만 원이 돈이가? 돈 아니고 갚아도 돈 아니고 갚아도 씨발 입을 확 째갖고 씨발 더럽구로 막 어디다 입에다가 쏠렸노 있는 대로 째갖고 씨발 오바로구로 막 씨발 다다다다 왔다갔다 박아불라 그 새끼 영모 어머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. 내가 버프 사줄게. 방송할래? 뭐? 버프 사줄게. 버프가 뭔데? 난 그런 것도 모른다. 여 방에 있는 사람들을 엄마 방으로 다 넘어오게 하는 거야. 엄마 방송할래? 집에서 어? 나 밖에서 방송하고 어? 그럼 내 혼자서 이 글자 보고 이야기하면 되나? 어 이야기하면 된다. 이렇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 엄마 확 돌아왔고 현숙이 방 해가 68의 현숙이 방 내 현숙이 이름 바꿨다. 뭘로? 세연으로. 아니 엄마 이름이 현숙이가 맞다. 근데 바꿨다니까. 아니 세연이는 안 어울린다. 안 어울리지만 스님이 그래 숫자를 다 빼 그 이름 나왔다고 그 이름 쓰면 좋다는데 왜 씨발로만 니는 아이라노 개새끼야. 아니 세연이란 아니 세연이라는 이름 자체가 엄마 얼굴하고 안 어울린다고. 안 어울리든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을 써야 내가 좋다 하니까 그냥 현숙이라 써라. 현숙이 그래. 현숙이 음악방 해가지고 어? 그래서 엄마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어? 내가 그런 능력이 있나? 뭐 방에 요 방송에 할아버지들도 방송하는데. 할아버지들도 참 할배들도 대단하네. 할래. 그래가 이제 그래 방송해가 이제 또 내 돈 다 뜯어 쳐물라고. 어? 그래 하라나. 난 내일도 골 아픈 사람이야. 하여튼 목요일날 진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. 그리고 더 이상 뭐 길 가다가 시장에서 뭐 어? 내보고 태워달라 뭐 그런 말 하지 마라. 아이고 지랄뼈야. 내 택시 타고 마다 네 차 타면 씨발 뭐 기름값이 뭐 10만원씩 5만원씩 기름값 밥삽 처먹고 뭐 그래가지고 내한테 다 떠넘기면서 뭐 미쳤나 내가. 차를 택시는 2800원이면 끝나 이 새끼야. 자 우리 민서 1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풀이라고 영감제 하나 있는데 어머니 이쁘시네 형이다. 저 풀이라고 영감제 하나 있는데 완전 영감제야. 근데 뭐 야한 동영상을 그래 저 보내. 야한 동영상을 근데 그거나 쓰나? 어? 그거나 쓰나 그거 보고 모르지 저 풀이라고 저 그러면 내한테 뭐 야한 동영상을 계속 또 보내준다고. 큰일 난다 그런 거 보면. 아이고 참 어째 그렇고 내 구조가 궁금하다. 내 구조가? 그 머릿속에 내 구조가 내 구조가 궁금하다고? 생긴 거 볼래? 어떻게 생기는가? 어? 어머니 여폼을 믿지 마세요 하는데 아니다 이래 생겼다. 와 느끼하네. 푸리 형님이신데 내 방송에 푸리 형님이신데 이래 생겼어. 이래 생겼는데 야동을 또 좋아해. 야동 좋아하게 생기네. 우리 날부터 애교 머리 딱 내려가. 느끼하지? 느끼하네. 내 스타일은 아니야. 엄마 스타일 아이가? 저렇게 생겼는데 푸리 형님이 돈이 많다. 암만 돈 많아도 나는 돈 암만 많아도 싫어. 단 내 맘에 드는 남자하고 단 하루를 살지. 돈 많은 거 하고 뭐 씨 돈 보고 살 그 돈 언제 주노 애가 목 빠지다 뒤진다.